어제 류현진의 어깨 수술을 최초로 보도한 채널A의 단독 보도는 국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네일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의 공식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저스가 네일 수술을 공식 발표하면 모레인 22일 곧바로 수술대에 오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윤승욱 기자입니다. 류현진의 수술과 관련해 다저스 프리드먼 사장은 내일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마지막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지만 수술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저스 구단은 수술에 대비해 이미 병원 선정과 의료진 구성까지 끝낸 상태입니다. 수술 일정도 발표 다음 날인 모레 22일로 잡아놨습니다. 속전속결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결심만 남아 있고 스케줄이나 이런 건 아마 그래도 하면 20일 날할 거라고.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회전근개 부위에 내시경을 넣어서 염증 원인을 찾고 손상된 힘줄을 다듬는 청소도 합니다. 혹시나 관절 와순 파열 여부도 점검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관절경 수술이라 류현진은 의학적으로 내년 시즌 복귀가 가능합니다. 수술 6개월 뒤에는 공을 던질 수 있고 빠르면 내년 스프링 캠프에 정상적으로 참가해 시즌 개막부터 나설 수 있습니다. 물론 어깨 와순 파열 등 예상치 못한 부상이 발견되면 구속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